지금 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오른쪽에 이렇게 백하강식을 한 상태에서 예, 풀어줍니다. 하나. 그러면 이쪽 축으로 기운을 이용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. 예, 왼쪽으로. 그리고 이쪽 들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중심 이동하고. 그렇죠. 그럼 지금 중심 오른쪽에 있습니다. 그렇죠? 오른쪽 중심 있는 채로 나가주는 거죠. 예, 나갔을 때 중심이 이쪽. 여기. 그리고 이렇게 하고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중심이 오른쪽에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렇죠? 그래서 이 중심을 왼쪽 넘깁니다. 이렇게. 네, 그렇죠. 그러면 중심 넘어갔어요. 그죠?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걸 들면서 이 손을 귀 뒤에다가 귀 뒤에다 붙인다는 것은 이쪽 라인을 잡아주는 걸 말합니다. 이쪽 라인을. 그래서 이쪽 견갑골 오른쪽 라인을 잡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걸 넣은 다음에, 그렇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저 발바닥 공청부터 해서 이 라인을 바짝 당겨서 넘길 수 있을 만큼 넘기는 거죠. 네, 이쪽 라인을 이렇게, 그렇죠. 이렇게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게 이 손이 손에서 틀어서 여기 이르렀을 때 구슬 잡고. 네. 그리고 이 몸을 틀면서 세워줘요. 그렇죠. 그리고 여기 속도가 있어요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 김상준선생의 독특한 이 귀 뒤에 잡는 거죠. 귀 뒤에 잡는다는 것은 이 부분을 방송한다는 겁니다. 방송. 그리고 이제 김상준선생이 이렇게 수염을 쓰다듬는 동작이 나오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쪽 오른쪽 옆구리 라인을 밀어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수염을 쓰다듬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네. 그렇죠. 그리고 쫙 펴줍니다. 네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견갑골을 풀어서 견갑골 밑으로 짚어가면서 기침, 예. 그 뭐야 이거 쭉 잡아줍니다. 깜짝이 좀 영어가 된다는데 예. 기침 담세를 해줘. 기침 담세. 잘 하셨고요. 다시 사행만 다시 해보겠습니다.